연예계 대표 소식자 코드 쿤스트가 방송 최초로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다고 선언했다. 오는 18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코드 쿤스트의 일상이 공개된다. 한 달 만에 나 혼자 산다를 다시 찾은 코드 쿤스트는 주방에서 요리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낸다. 지난 출연 당시 바나나와 고구마 한 개로 식사를 끝내는 것도 모자라 냄새를 오래 맡으면 배부르다는 망언을 남겼기 때문. 그랬던 코드 쿤스트가 방송 최초로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다고 고백하며 음식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내비쳐 충격을 선사한다. 그의 마음을 저격한 메뉴는 옛날 분식집 떡꼬치여다. 이날 코드 쿤스트는 1분이 1년처럼 지나가는 전무후무한 떡볶이 기술을 보여준다. 떡은 프라이팬에 맡긴 채 고양이 엉덩이 두드리기에 전념하는가 하면 싱크대 위에 구겨져 앉아 앙증맞은 떡꼬치 정식을 완성했다고. 그러나 기나긴 요리 끝에 완성한 떡꼬치를 입도 대지 않고 보이 모셔도 의아함을 자아낸다. 그가 혼자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 아니라 손님들과 나눠 먹을 웰컴 푸드였던 것. 또한 코드 쿤스트는 방구석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코쿤트 아이스커피 레시피로 맛잘알 등록을 호언장담한다. 과연 손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본방송에서 자세히 공개된다. 이소윤 기자 콜론 소윤 니의 퍼프포스트 K-Art